네, 좀 네, 멋있는 컨셉 할까요? 네, 뭐 네.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고잉 세븐틴에서 자신이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편. 약간 돈 라인인데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하게 약간 좀 활약했어요. 아, 돈을 찾아서 돈을 찾았으니까. 좋아서, 네. 오늘 화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나요? 어제 아침 안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아, 네. 알겠죠? 2020년도에 네.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때려주고 싶은 멤버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저도 질문이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촬영장 분위기에 맞춰서 네. 내가 이 곡을 딱 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곡이 있나요? 사실 오늘 DJ로서 활약한 게 없어가지고 네네. 승관이랑 도겸이가 많이 활약한 것 같아서 수당만 같이 벌어가고 네. 아, 좋네요. 좋은 동료를 두셨군요. 맞습니다. 네. 오케이! 아, 지금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시끄러운데요? 너무 시끄럽죠. 2020년 고잉 세븐틴 때문에 바뀐 모습이 있다면? 살이 좀 많이 쪘는데 네네. 그 모습이 고잉 세븐틴에 정확히 다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나에게 저런 포동포동한 모습도 있구나. 네. 잘 먹여주고 잘 먹여주고 컨텐츠 자체가 너무 편하니까 이게 피디형 누나들을 잘못인 거네요. 그쵸 그쵸. 제가 아, 살찐 건 다 피디형 누나들. 네. 오늘 화보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준비한 개인기. 아, 샤프를 준비하셨구나. 아, 안 물어봤으면 서운할 뻔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끝났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되게 의미가 없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옷을 잘 안 입으셨네요. 이렇게 저... 팔이 없으세요? 안 추우세요? 계절감에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네네. 제가 안 입어본 스타일이라서. 아까 D8 군이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디노 씨를 꼽았어요. 진짜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나도 형이야. 사실 뻥이에요. 네. 앞으로 고잉 세븐틴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고잉 세븐틴 촬영은 사실 기대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추억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컨텐츠인데 내년에도 좀 즐거운 추억과 캐럿분들과 많은 대중분들께 저희들의 케미와 재미를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고잉 세븐틴 할 때는 제가 막 더 이렇게 신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진중한 친구거든요, 저. 진중한 자신에게 네. 한마디. 그대로의 너가 좋다. 네, 알겠습니다. 진지해도 좋다, 찬아. 고잉 세븐틴을 찍으면서 PD 형 누나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고. 진짜 많이 느꼈어요. 네, PD 형 누나에게 영상 편지. 영상 편지를 몇 개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고잉 세븐틴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잉 스태프분들과 저희의 좀 케미. 그걸 더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고잉 스태프분들이 되게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한 마음. 영상 편지 한마디. 그거 대본에 없는 거죠? 아,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카메라 초점 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아, 2020년도에도 굉장히 열심히 네. 고잉 촬영을 하셨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있나요? 아, 진짜 많이 기억남긴 하는데 저는 천고마비. 어떤 것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죠? 번지점프라는 걸 살면서 처음 해봐서 네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 게임에서 이겼는데 뛴 것도 재밌었고. 아, 그쵸 그쵸. 좀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아~ 성공. 와~ 왜? 실패지. 실패지. 와, 실패다. 그쵸? 아, 그러네. 멤버 중에 저희 멤버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꾸며내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아니 아니.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네, 알았어요. 멤버. 어차피 여기서 잘 안 보이거든요. 멤버 중에 한 명을 덕질해야 한다면? 저는 정한이 형 하겠습니다. 아, 저요? 네. 정한이 형님께 네. 그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아, 이게 사랑의 영상 편지라는 콘텐츠야. 정한이 형 좋아해. 아, 네. 정한이 형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아까 뒤에서 볼 때 정말 감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감각적일 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 어머니가 미용 자격증이 있으시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엄마, 와해. 네. 아, 어머니가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2021년에 고잉 세븐틴을 위해서 생각해놓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럼 지금 당장에서 조금 생각해본다면? 저희가 번지 점핑을 했잖아요. 네네네. 다음엔 스카이다이빙. 오늘 화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뭐 춤인가요? 뭐 노래인가요? 뭐 성대모사 뭐 개인인가요? 네, 숨 쉬는 걸 준비해왔습니다. 아, 네. 그럼 숨 한번 맛깔나게 한번 쉬어주세요.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버논 씨가 선정되셨어요. 아까 촬영을 했던 원우에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원우에게 영상 편지. 우리 둘만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그 유머 코드가 있어서 형이랑 지내는 게 되게 즐겁고 좋아.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이 공유하자. 아 좋습니다. 원우가 좋아하겠네요. 왜 본인을 인터뷰어로 선택을 한 것 같나요? 가장 진중하게. 근데 진중하면 재미없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멤버들을 인터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아직 안 해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저 돈라이 돈라이 네. 다들 이해하셨죠? 네. 1편도 재밌었고 2편도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두 편 다 이겨서 돈을 가져갔거든요. 그니까요. 네.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다음에는 진짜. 꼭 상금을 타시길 바랄게요. 제가 다음에 마페가 되면은 형을 꼭 죽여야겠어요. 아 그러지 말아요. 네, 인터뷰하기 가장 어려운 멤버 그리고 쉬운 멤버는? 버논 씨가 가장 어려웠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로? 네. 제일 리액션이 저조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요. 가장 쉬웠던 멤버는 디노와 우지가 좀 재밌었었던 멤버.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해주세요. 고잉세븐틴에서 가장 힘들었던 촬영과 그 이유. 아 그 쥐잡기. 아, 나도 그걸로 대답할 걸. 힘들었어. 쥐잡기가 그거 진짜 힘들었어. 쥐들이 너무 숨어 있어서 진짜 찾기 너무 힘들었어. 네, 그리고 너무 장소가 광범위해가지고 맞아요, 좀 맞아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 우리 이제 추격전은 하지 말자. 저 이제 힘드니까 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전 원우예요. 올 한 해 가장 뭐야? 형 이거 인터뷰 안 했어? 안 했어. 아까 정한이 형이 날 인터뷰했는데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버논 씨가 선정되셨어요. 아까 촬영을 했던 원우에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 거짓말이에요. 그 윤정한 인터뷰어는 거짓말로 인터뷰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원우 형이 지금 인터뷰를 하네. 이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 고마웠던 멤버요? 저는 조슈아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유는? 몰라요.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미스테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미스테리 아니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미스터리. 네. 도겸이의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뻘짓? 뻘짓. 네. 9번. 9번. 초코시라. 아, 초코시라. 와, 요즘 초코랑 같이 오는 게. 와. 이게 아닌데? 아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2020년 고잉 세븐틴 때문에 바뀐 모습이 있다면? 다른 데서 이제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뭔가 충분히 좀 즐기는 모습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와 되게 유익하네요.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네네. 약간 꾸러기 탐구생활 같이. 아 네. 그럼요. 이건 고잉 세븐틴에서 자신이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 이유. 저는 아직까지 활약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그렇죠.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도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활약만 남았다. 아 2021년을 위해 그렇죠. 다 남겨두었다. 그렇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찬입니다.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가 있다면?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 정한이로 할게요. 이유는? 자주 같이 얘기해줘서. 약간 속마음 털기. 오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 아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네. 이 멤버는 내가 꼭 스타일링 해주고 싶다 하는 멤버는? 디노. 왜요? 그냥 한번 해줘보고 싶어요. 본인의 의상 스타일링은 몇 점? 10점 만점에 9점? 자신감이 넘치네요. 자신감이 넘치네요. 제가 보기엔 3점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레트로 그리고 믹스앤매치는? 글쎄요. 글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기입니다.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는? 어떻게 한 명만 골라요? 생각해서 고르셔야죠. 저요. 네. 고잉 세븐틴에서 자신이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 이유. 오늘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많이 힘드네요. 아, 좀 고생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래도 뭐 뿌듯합니다. 1년에 한 번쯤이야. 아 그러면 매년 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다면? 네. 그건 저희한테 동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니 뭐 혼자서 하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오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 포토그래퍼 겸 에디터예요. 아하. 한 명의 단독 화보를 촬영해야 한다면 누구? 디노 아니면 승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찍었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멋있게 나와가지고 좀 더 다양한 뭔가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왜요, 왜요? 어쩌라고 라고 말하러 하래. 아, 인터뷰가 아니네요, 별로. 네. 화보 촬영 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찍으시는지. 멤버들을 워낙 잘 아니까 그 멤버들의 뭔가 가장 예쁜 모습을 담고 싶고, 그다음에 멤버들도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본인 더 편하게 예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 찍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 한 명을 고를 수 없어요. 저는 진짜 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한테 다 너무 고맙습니다. 식상해요. 번은이 할게요. 고잉 세븐틴에서 자신이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 이유. 아, 많죠. 제가 또 전생연분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오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 오늘요? DJ였죠. 목 다 쉬었잖아요 지금. 나는 오늘 어떤 멤버가 호응해줄 때 가장 신났다. 아, 저는 옆에 같은 DJ였던 도겸 씨와 이제 이런 춤을 췄는데 되게 재밌었고, 모든 멤버들이 같이 즐겨주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정한 씨가 가장 고마웠던 멤버를 승환 씨로 지목하셨는데. 정말? 뭐 영상 편지 한번 뭐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뭐야? 정한 형 이제 저를 이제 좀 알아주네요. 저의 진가를. 저도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정한 씨랑 포옹 한번 해주시죠. 저 그러게요. 네. Check it. 여기 수고했습니다. 네. 왜 뻥이야 안 했어? 어? 왜? 뻥이야? 아, 그거 못 들었어. 아니 이거 동시에 들으니까. 아니 여기 뻥이에요 라고 했잖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 아, 고마웠던 멤버. 아, 모두 고맙지만 제 자신에게 고맙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아, 제가 그 생일 선물도 사드렸는데 저는 안 고마우신가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음에 드셨나요?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 너무 행복했어요. 번호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장식해두셨나요? 아니요.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아, 뭐 매 회가 너무 레전드여서 진짜 기억이 다 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나잇 시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일단 좀 파격적이고 좀 재밌는 컨텐츠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논리나잇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메이크업 박스가 있으면 메이크업 스펀지 아시죠? 네. 그 친구 외롭잖아요, 무인도에서. 스펀지를 일단 두고. 스펀지밥. 혹시 그 버논 씨가 주최했던 8월의 크리스마스는 기억이 안 남으시는지? 아, 버논의 8월의 크리스마스 그게 있었군요. 아니 그, 아 죄송해요. 그게 그래 좋진 않아가지고. 근데 아, 그래도 재밌었어요. 버논이랑 같이 그 게임 했잖아요. 그거. 네, 맞아요, 맞아요. 날 뭘로 보는 거야? 봤어 방금? 네, 그 오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 저 DJ였습니다. 아, 네. 도겸 씨가 생각하는 오늘의 곡은? 오늘의 노래. EDM? 제목 하나도 몰라. 예능에 대한 열정의 원천은? 고잉 세븐틴.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 네, 끝났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